사람을 미혹하는 이단 사이비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간 동안 이뤄져 왔죠. 특정 단체의 교리, 활동 등등. 그런데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는 사람에 대한 연구는 균형 잡히게 이뤄져 왔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글쎄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상한 가르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황당한 교리를 믿는 이해가 안 되는 자들이라고 많이 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런 시선들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사이비의 문제는 교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왔죠. 교리적 잣대를 가지고 당신의 선택은 잘못되었어 라고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왜 그 선택을 했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천지에 들어갔다 혹은 신천지에 미혹되었다 라는 것은 신천지의 교리를 믿고 그들의 체계에 순응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 교리를 한순간에 믿게 되었을까? 신천지 신도에 적게 잡아도 60%는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오 새로운 구원자가 있네? 이렇게 반응했을까? 아니죠.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었겠죠. 우리가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과정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성경을 왜곡해서 교묘하게 자신들의 교리를 주입하는 것은 이 과정 속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을 왜곡해서 교묘하게 자신들의 교리를 주입하는 것이 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는가? 어떤 사람들이 이 과정에 취약했는가? 라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좋은 관점을 제시하는 책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고 인용하는 그래서 바른미디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이시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책 바로 심리조작의 비밀입니다. 먼저 이 책은 종교서적은 아니에요. 종교적인 관점으로 쓴 책이 아니고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의 정신의학 전문의 오카다 다카시라는 사람인데요. 책은 테러리스트가 된 청년들, 사이비 종교에 미혹된 사람들, 혹은 불법 피라미드 같은 상술에 속은 사람들이 심리 조작을 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책의 구성을 좀 살펴보면 1장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설계당했나, 2장 타인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3장 누가 심리 조작을 당하는가, 4장 무의식은 어떻게 조작되는가, 5장 행동은 어떻게 조종되는가, 6장 심리 조작의 원리와 기법은 무엇인가, 7장 심리 조작은 풀 수 있는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일곱 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누가 얼마나 정교하게 사람의 마음을 사고 속였는가, 그리고 어떤 이들이 속았는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 중요한데 특히 3장 누가 심리 조작을 당하는가 파트가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강의할 때도 출처를 밝히고 많이 인용을 하는 부분인데요. 오카다 다카시는 심리 조작을 당하기 쉬운 사람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타인에게 의지하는 의존성 인격 장애, 수동적이고 무비판적으로 모든 정보를 수용하는 피암시성,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내면이 항상 불안정한 상태인 불균형한 자기애, 현대사회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고립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심리조작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이라고 영상을 만들어뒀으니까 그 영상을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추천한 해로운 신앙에서도 이런 해로운 신앙 혹은 종교 중독에 취약한 사람들을 몇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엄한 부모 밑에서 학대를 받으며 자란 사람들, 큰 실망 경험이 있거나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 등이죠. 결국 용어만 다르지 심리조작의 비밀이나 해로운 신앙이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중독은 의학적으로 의존증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사이비 종교나 해로운 신앙을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데 결국 종교 의존이죠. 왜 그들은 해로운 것에 의존할까? 이 질문은 분명히 교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당연히 심리적 요인들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책이 그런 관점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교리가 아닌 해로운 신앙, 사이비 종교, 사기 등에 취약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런 심리적 상태가 왜 만들어졌는가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사이비 종교에 있는 사람이나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그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너에게 문제가 있었잖아. 물론 당사자의 책임이 있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사람은 환경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고 어떤 부모를 만났고 때로는 불가항력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내 의지로 좌지우지 할 수 없는 해로운 환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 우리 사회의 구조학, 그런 과정들이 사람을 병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과연 개인의 책임으로만 떠넘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해로운 것에 빠져있는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고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다면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책에서 주목해야 되는 지점은 6장 심리 조작의 원리와 기법인데요. 여러분, 중독이 알코올, 도박, 마약처럼 종류만 다르지 메커니즘은 거의 똑같은 것처럼 사이비도 여러 단체가 있지만 결국 통제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그런 사이비 단체 혹은 사람의 마음을 속이려고 하는 집단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지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런 논의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1차적으로 나는 건강한 사고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마음을 사고 속이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건강한 사고의 능력을 키워가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 책 오카다 다카시의 심리조작의 비밀 추천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디어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지속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